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두입니다. 오늘은 튜야의 스마트 밸브를 스마트 싱크에 연결하고 제어도 해볼 겁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직비 3.0 버전이고요. 와이파이 버전도 있으니까 허브가 없이 공유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이파이 버전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직비 버전이 $38, 39달러 정도 하고 와이파이 버전이 $29에서 $30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물을 살펴볼게요.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쪽에 본체가 있고 12V짜리 아답터 그리고 부품들 설명서, 이게 끝입니다. 본체를 살펴보면 위쪽에는 누르는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이쪽을 당겼을 때 수동으로 밸브를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락이 된 상태에서는 수동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밸브를 고정시키는 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해서 조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네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마트 싱크에 연결을 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직비 디바이스는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는 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 10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되겠죠. 스마트 싱크에서 디바이스 찾기로 들어가서 버튼을 10초 동안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스위치라고 검색이 됐습니다. 작동하는지 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이 직접 작동시켰을 때 반영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네, 아주 잘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 밸브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이 밸브를 이쪽으로 당기면 여기가 막히고 다시 이쪽으로 당기면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두 가지 부품은 브라켓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걸쳐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올리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설치 바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품을 돌려서 빼준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돌려서 이 구멍을 조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다 됐습니다. 제가 힘을 세게 해도 안 빠집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쳤죠? 네,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네요. 자, 그러면 앱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앱에서 보면 이렇게 밸브가 열려 있을 때 켜짐 상태고요. 이렇게 밸브가 닫혔을 때 꺼짐 상태로 인식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으로도 한번 명령해 볼까요? 오케이 구글, 밸브 잠궈.
시리야, 밸브 열어. 알렉사, close the valve. 빅스비, 밸브 켜. 네, 밸브를 켤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투야의 스마트 밸브를 스마트 싱크에 연결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덕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도 밸브나 이제 분배기 쪽에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데, 이런 쪽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관수 시스템 밸브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